안녕하세요. 입지톡 TV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장님을 모시고 또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비어때의 가이드 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이 시간에 무슨 차이가 있고 또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사용식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좀 가지고 왔고요. 사장님께서 직접 이제 450, 420, 530, 비어2 이 가이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 원투 낚시나 이 가이드가 있는 제품들에는 커버를 씌우게 돼 있어요. 이 낚시 원투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찌낚시 때 이소대라든가 루어 때 아니고 일반 링 가이드 쓰는 부분은 다 가이드 커버를 씌워줘야지. 안 씌워주면 이렇게 하고 또 막 빠져나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이동 과정이나 그런 데서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커버를 꼭 씌워줘야 됩니다. 근데 일부 고객님들께서는 이 커버를 버리거나 잊어버리고 그냥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요새인가요? 네. 와. 그러다 보니까 집에다 넣긴 넣겠죠. 집에다 넣는데 그 안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하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커버는 꼭 씌워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가이드 커버를 쓰는 경우는 그 회사들이 좀 거의 드물어요. 거의 원투 때 하면은 거의 이런 가이드 커버를 많이 써요. 네, 저도 좀 이거 본 것 같아요. 일본 제품들도 거의 보면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고 이게 수명이냐 블랙이냐 이제 그 차이는 좀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이런 스타일의 그 가이드 커버도 쓰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거를 썼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썼었는데 그 찌낚시 때 같은 경우는 요거를 공부하신 분들 맞죠? 이게 이제 실 라인인데, 네, 실을 갖다가 줄을, 낚시줄을 요 구멍에 끼워서 가이드 커버에서 쭉 빼면 제대로 껴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찌낚시 때용으로다가는 이건 많이 사용을 해요. 만약 그거는 가이드가 많이 작고, 막 촘촘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끼려고 하기 힘든데, 원투 때는 사실 필요는 없어요. 구멍 몇 개 안 되니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또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단, 요 구멍이 너무 작아서 줄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럴 때는 볼펜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구멍을 좀 넓혀놓으면 쓰기가 좀 편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쭉 빼서 쓰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가이드 정렬할 때는 이제 이걸 끼는데, 이걸 낄 때는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강할 때 한번 해놓는 거죠? 그렇죠. 거니까. 예, 이렇게 끼워서. 보관을 하는데 이렇게 놓고 하다가 이제 낚시를 할 때는 이걸 풀르고 이걸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에다 줄을 껴서 라인을 껴서 쭉 벗기면 라인이 저절로 들어가겠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가이드가 개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껴서 빼고 하는 것보다는 많진 않으니까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가이드 채택을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 가이드가 커버를 씌우면 이렇게 씌우잖아요. 네. 씌울 때는 요거 하나가 남죠. 그렇죠. 이게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2나 비어 2나 비어 3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예 이게 걸리지가 그렇죠. 않고 걸리지가 않으니까. 멀리 있어서. 그렇지만 비어 1, 4, 5 같은 경우는 만약에 5장공인데 4, 5 같은 경우는 끼면 얘가 걸려요. 이게 끝에 딱 마주치네요. 근데 심리적으로 이게 딱 여기 걸리다 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때로는 밀어 넣으려고 이게 이렇게 있으면 괜히 사람 마음이 이렇게 넣고 싶어지는 넣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밀어 넣다 보면 얘가 휘어져요. 아, 그렇죠. 이렇게 휘어져. 가이드가 휘어지면은 테스트 할 때는 문제가 돼요? 아니죠. 가이드가 휘어지면 요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요 요 링이 빠져요. 그럼 라인을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가 휘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혹시나 만에 하나 이렇게 좀 휘어졌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잡으시다 이게 튼튼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충격에 만약에 충격이 간다면 요 안에 세라믹이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안에 부분의 재질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이게 뭐 고무가 근데 이거는 그 재질이 SRC 재질이라고 해가지고
종류가 많이 있어요. SIC도 있고, 1인도 있고, 알고네이트도 있고, 뭐, 프로자도 있고, 네. 모든 가이드의 어떤 이 재질, 네. 재질에 따라 가격도 틀리고, 그런데, 요거는 거의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세라믹이나 사기. 도자기 그릇. 그렇죠. 네. 그런, 그런 돌 종류거든요. 아, 이게 쇠가 아니고, 고무가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충격에 약해요. 그 대신 지나가는 줄이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모으는 정말 내구성은 상당히 좋아요. 쇠는 파먹어. 아 이게 스크래치가 네. 난다니까. 그렇죠. 쇠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나는데 이런 네. 고강도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안 나요. 아무리 뭘 지나다녀도. 근데 여기 요거 보면 요거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프레임은 스텐이거든요. 스텐인데 얘만 있을 경우는 파먹든가 아니면 줄이 끊어져 버려요. 간혹 줄이 네. 계속 끊어져서 봤더니 이게 날라가 있었다 안에가 네, 그러면 이런... 쇠만 남아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깨져요. 깨져서 조각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네. 우리가 사격으로 툭 깨지면 손비죠. 네. 똑같아요. 손벼. 그럼 무조건 가이드는 그렇죠. 파손되지 않게 네. 잘 보호를 해줘야 네.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캡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네. 이거는 이렇게 끼다 보면 네. 이게 밀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많은 가이드 커버가 이런 걸로 네.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데 이걸 집어넣을 때는 네. 이거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렇게. 되게 귀엽네요.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여기다 끼고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홈. 가이드캡 안에. 네. 이 홈이 이 소재 규격 딱 맞아. 아. 이렇게 딱 끼우면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네, 들어가서 그냥 계속 들어놓으면 돼요. 밀어놓으면 돼. 네네. 쓸 때는 그 빼놓고 내려와 이 밑으로. 아, 밑으로. 올라가 내려가. 이게 요거보다는 이게 네. 좀 더 작아서 안정감 있어 보이기는 해요. 가이드캡 자체가 비어 사업을 꼈을 때. 네, 그래서 잠깐 보관하면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네. 요 가이드는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요. 요거는 이렇게 보면 밑에 네. 이걸 접어야 되는데 이거 접는 거 상당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요 밑에 보면 요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슬라이딩처럼 이렇게 S로 되어 있거든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걸 밑에를 받치고 요 철사를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타고 내려와요. 밑을 고정하고 그렇죠. 이쪽을 꾹 눌러주면 그렇죠. 이쪽 잡힌다. 이렇게 잡고 네. 철사를 눌러주면 돼요. 철사를. 이렇게 막 이 나무를 누르고 막 이걸 잡히려고 하면 안 되게 되거든요. 밑에 받쳐주고 요 철사를 두 개를 눌러주면 딱 눌러주면 이렇게 딱 내려가요. 접힌 상태에서 네. 이렇게 보관해야지 그냥 이 상태로 보관하면 여기 걸리고 뭐하고 치고 하자고 가방도 안 들어가요. 가방 자체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요거를 여기다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줄기는 요, 네. 줄기는 요거 때문에 여기 이제 내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또 가이드가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안에서도 놀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건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 커버 자체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깨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게 이 줄기는 매력 때문에 이건 호환은 돼요. 아까 처럼 호환은 되는데, 네. 뭐, 이거 이렇게 껴서,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지만 요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이 네. 가해지지 않게만 사용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 놈이 뭐 어디 치거나 그랬을 때 휠 위험성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덜 들어가게 이렇게 쓰면 돼요. 공간이 네, 공간을 남겨놓고 이 안에서는 얘는 놀아도 상관이 없고 이 안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놀아도 얘가 여기만 휴지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호환을 써도 되는데 그래도 요거 이렇게 쓰려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물로 쓰는 게 정상적인 제품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기어원 4호인 가이드 네, 패드라고 쓰세요. 네. 이게 이제 하는 게 쓰는 게 뭐가 있냐면 기어원에서 360, 그 다음에 450 그 다음에 비어2의 380 작은 사이즈는? 네, 작은 사이즈는 여기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궁금한 건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이게 움직이는 가이드 있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확한 명칭이나 이게 왜 이렇게 네.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 명칭을 보면 네. 우리가 이거는 끝에
쇠로 된 거 있죠? 네. 이건 톱 가이드라고 해요. 맨 끝, 탑. 네. 네, 탑 가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가이드들은 이동 가이드라고 해요. 이동 가이드. 네. 왜냐면 이걸 갖다가 본드로 붙여놔버리면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안 접히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이걸 이동 가이드라고 하고. 네. 그 대신 소재가 이렇게 끝 부분, 이건 이제 고정 가이드라고 해요. 여기는 본드가 접착이 되어 있어요. 혹시나 쓰다가 이게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순간 접착 탄방을 살짝 발라서 다시 끼우면은 고정이 돼요. 예. 고정이 되고, 얘를 또 뭐 본드로 붙여갖고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안 접히니까. 예,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이동 가이드는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고정 가이드. 고정 가이드.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세게 내려줘야 돼요. 얘하고 잘 맞아야 돼요. 부모님. 가이드 라인을 맞춘다 하는 것도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찌낚시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자꾸 워낙에 하나 둘 셋 네 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가이드가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라인은 쳐줘가지고 하는데 원투 가이드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가이드 라인을 안 쳐줘도 요거하고 요거만 맞추면 돼요. 일직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맞춰놓고 이걸 이렇게 맞춰놓고 줄을 꼈을 경우에는 테스팅할 때 얘가 돌아가 버려요.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얘하고 맞춰야 돼. 탑하고. 예, 탑가이드하고 이렇게 딱 맞춰주고, 그다음에 또 얘는 얘하고 맞추면 돼요.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예, 그다음에 얘는 또 얘하고 맞추면 되고. 저 끝하고 얘하고 길을 쏙 맞출 필요 없고, 그냥 하나씩만 제대로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얘도 얘하고 맞춰주면 되고. 그랬을 또,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일직선이 돼줘야지. 지그재그로 가면 줄이 치고 나가면서. 탁 쳐버리면 이게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캐스팅도 안 되고 또 낙세가 부러질 확률도 있어요. 줄도 끊을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얘는 최대한 세게 내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 농업관 내려서는 접을 때부터 접을 때는 간단해요. 아니 간단한가요? 뭐 치면 돼요. 아 너무 안 빠질 때는? 네. 아니 안 빠질 때가 아니라 이거는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밀어낼 필요 없어요. 내릴 때는 손으로 내려요. 집어넣을 때는 그냥 이렇게 여기다 대고는 치면 되고 고정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뺐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틀어서 싸다 비틀어서 좌우로 양손으로 좌우 비틀어서 좌우 맞힌 다음에 빼고 집어넣을 때도 딱 잡고 요거를 잡고 여기를 잡고 돌리면 안 되겠죠? 요 앞절반을 잡고 돌리면 들어가요. 이걸 이렇게 그냥 앞으로 직진으로 뺐다가 직진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살짝 돌려두고 돌리고 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이드 캡이나 가이드에 대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충격이 안 가게? 그렇죠. 파손이 되지 않게 보관할 때 재질 자체가 깨질 수 있는 재질. 얘가 이제 혹시나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삼각대에 걸쳐놨는데 바람이 불어서 넘어졌어요. 오 맞아요. 넘어졌을 경우에는 꼭 가이드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볼이나 그런 데 탁 여기에 부딪혀서 깨져요. 그러면 캐스팅할 때 줄이 밖으로 끊어집니다. 예, 예, 밖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넘어졌을 때는 일단 가이드를 손으로 간단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 잘. 손을 한 번씩만 이렇게 돌려보면 벌써 깨진 자리는 이렇게. 깨진 자리는 손이 아파요. 너무 세게 하면 손 비니까 살살 이렇게 살살 만져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캐스팅하면 돼요. 그냥 넘어진 거를 넘어져서 쓰러졌는데 그걸 다시 일으켜가지고 다시 던지고 그리고 이제 간혹 주의하실 게 이제 특히 초보분들이 낚시를 해서 고기를 낚았어요. 낚았는데 낚으면 고기 잡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이 낚대를 패대기 차요. 휙 던져버려요. 휙 던져버리고 네, 그거 막 고기 끌어올리고 하다 보면 이게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고기 왔을 때는 낚시는 삼각대에 항상 올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세워놓는 거. 세워놓고 그러다가 뭐 뒤처리를 해야지 이걸 갖다 땅에다 휙 던져놓고 하다 보면 이게 그때도 깨지는 수도 있고. 충격이 어쨌든 가지 않도록 신경 써줘야겠네요. 근데 가이드나 가이드 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물어보고 사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뭐 댓글이나 문상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또 이런 자리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인사드릴까요? 네. 아,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